오늘은 머리 깎는 날, 머리 깎는 날. 아, 똥별이 어린이날 맞아 꽃단장하러 미용실에 갔구나. 여기 어딘지 알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낸 머리 이발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키즈 미용실이라 역시 알록달록하네요. 그쵸, 뭔가 키즈 카페 같고 똥별이도 아직 낯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준모 머리 깎으러 가자. 하나, 둘, 셋, 자, 자. 여기 앉으면 돼요? 네, 여기 위에 앉혀서 옷 입혀주시면 되세요. 똥별이 이빨 나가지고 이빨 하나 또 났어요. 똥별아 이빨 자랑 좀 해봐. 이 똥별이 이빨 이 여기 이. 윈니 났네. 이 났죠. 윈니. 벌써 윈니가 났구나. 아이고 났어. 아이고 났어. 아이고 귀여워. 준모아 아빠 뒤에 태워주면 안 돼요? 투어. 그 옆에 뒤를 깔끔하게 잘라드릴게요. 맞아, 맞아. 지금은 그 남자 머리는 이렇게 귀 닿는 머리가 있으면 그때 잘릴 때가 되시는 거예요. 아, 네. 성인이랑 똑같구나. 그렇죠, 네. 현이가 네. 와이프가 윗머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A4용지 같은 거 없어요? 얘 머리 좀 가져가려고. 따로 그럼 싸드릴게요, 네. 너무 걱정이야. 아니요, 많이 싸갖고 가세요. 그죠? 네. 뱃속에서 갖고 나온 머리카락이라 소중해서 베낸 머리 보관하는 부모님들 많더라고요. 오, 기분 유상해. 진짜 잘라요? 네. 첫 입안시킬 때 기분 이상하죠. 오, 나. 네 상어 뚜루루 뚜루 멋있는 뚜루루 뚜루 멋있는 바닷속. 아이고 잘랐다. 아이고 첫 이빨이다. 바닷속. 아. 그거 주머니 머리카락이에요? 네네. 봐도 돼요? 네. 아이고 소중해. 가위질 한 번도 안 한 머리카락인데 이거. 야 준몸이 야 어른 다 됐다 야. 이제 잘라도 될까요? 어 발이 깡? 안 무서워할 거야? 그래서 소리 나는 걸로 아빠가 눌러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요? 네, 네. 자. 오. 그치 무서울 수 있어. 야, 똥별이 얌전히 잘 앉아있네. 그러게요, 낯선 경험일 텐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이거 안 좋아하던데, 준범이 이거. 그렇죠, 애기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이고, 왜 이렇게 잘해, 준범이. 울기 전에 스피드가 생명이죠. 선생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네, 잘하는 거예요. 어휴, 저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원래 다른 애기들 보니까 엄청 막 울던데. 일단 클리퍼 끈 키는 순간 울어요, 애기들이. 맞아요. 소리에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맞아요. 얘 나랑 똑같이 생겼네. 진짜. 오, 멋있어졌다. 선생님, 그죠? 얘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머리 자르는 거. 아빠 닮았어요. 오, 귀여워. 여기. 아이고. 다 잘랐어요. 다 잘랐다. 야, 선생님 진짜 노련하시다. 진짜. 이거 뭔지 알아? 자, 드라이는 어떨까? 겁에 질려하는 건데요. 아니야, 싫어. 아이고, 동별이한테도 낯선 게 있겠죠? 다 할 때. 그래도 성공이었어, 성공. 성깔 모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러워. 아이고, 서러워. 이야, 이렇게 잘했어요. 준범쌤. 금방 괜찮네. 아이고 아빠가 달래주니까 금방 기분 풀어졌구나. 진짜 아빠 똑 닮았다. 아 나 웃고 싶겠네. 아니 나 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닮은 줄 몰랐어. 야 거울 좀 봐봐 준범아. 봐봐 아빠랑. 엄마 유전자랑 싸우는 거에서 이겼다 아빠. 또 몰라요. 이제 계속 변해요 애들은. 머리 깎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선생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렇지.